안녕하세요. 달코였습니다. 요게 보루니아예요. 레드썬 보루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요거 이제 레드썬이라고 안 하고 이제 방울 보루니아, 방울방울 달렸다 그래서 요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요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이걸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우스님, 분갈이 안 하시나요?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날씨가 조금, 오늘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날씨가 요거 보루니아들은 보통 한 5도 이상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저희가, 영하로, 아니, 죄송합니다. 영상 2도, 3도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분갈이를 할까 하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이제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그리고 또 댓글에 분갈이해서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며칠 좀 서둘러서 해봅니다. 사실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걸 분갈이를 하려고 했어요. 이 보루니아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뿌리를 다 제거하면은요 얘는 훅 하고 가버립니다요. 호주매와 보루니아 특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시다 보면 이게 진짜 흙이 안 좋죠. 흙이 안 좋은데도 얘가 뿌리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또 얘가 또훅 하고 죽어요. 그렇다고 이걸 또 뿌리를 안 털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은 애입니다요. 요게 그래서. 뜯어낼 때요. 다 뜯어내지 않아요. 너무 몸살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흙이 안 좋아도 있죠. 잘 살아요. 녹지를 않아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뜯어내면 안 돼요. 요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요렇게만. 바깥 뿌리만 제거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물을 말리면 또 일순간에 훅 하고 갑니다. 물을 줘도요 안 살아나요 얘가. 한번 시들면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까 저면간수통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기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는데도 향기가 막 엄청스럽게 나네요. 자, 요렇게만 제거하고 또 해줍니다. 뿌리를 뭐 자르거나 이렇게 어차피 이제 잘라진 거지만 자르지 않고 요런 상태로 분갈이를 해줍니다요. 자, 될수 있는 아주 조금 또 흙을 털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털어서 해줍니다요. 자, 밑에 거는 요런 거는 조금 잘라줄게요. 아래 제일 밑에 있는 거는요.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제거하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뿌리를 다 제거하고 해봤어요. 이거 뿌리 다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도 얘가 자꾸 죽고 이렇게 해서 자꾸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쁘긴 좀 엄청 예쁘죠, 꽃이. 자, 여기에 난석을 배수층으로 많이 깔았어요. 흙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요. 처음처럼 야생토 1, 토동이 흙 1, 그 다음에 계피가루 좀 넣고요. 제가 바이솔이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이 또좀 뽑아가지고, 달라고 하셔서 지인들을 많이 뽑아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바이솔 이 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소독을 약간 좀 해가지고요. 비를 좀 맞춰서 요렇게 했는 거를 지금 조금 좀 포았습니다. 1대1대1로 혼합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혼합을 할 텐데, 이런 흙이 사서 쓰시는 흙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흙에다가 흙을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흙 40, 펄라이트 20, 마사 40 이렇게 해보세요. 마사 40, 흙 40, 펄라이트 20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한번 비벼 보세요. 또 토동이 흙이 있으신 분들은 토동이 흙에다가 흙을 20만 넣어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처럼 야생토가 있으신 분들은요, 100% 야생토에 해도 되고요. 토동이 흙이랑 반반 섞어서 해도 되고, 저처럼 또 요렇게 흙을 조금 좀 믹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처음처럼 야생토하고 토동이 흙하고 그냥 하면은 배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물을 정말 뭐 매일 주셔야 될 거예요. 배수가. 그래서 제가 흙 조금 섞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는데요. 자. 그래서 화분도 조금 좀 크게 사용합니다. 왜냐면 물 말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물 마르면 얘가 훅 하고 한 방에 가버리기 때문에
화분도 조금 좀 크게 사용합니다. 저면간수통에다가 하실 분들은 저면간수통에다가 분갈이를 해보세요. 그게 아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큰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요. 바깥에는 이렇게 조금 좀 다져주세요. 흙이 단단하게 이렇게 밀집될 수 있도록요. 손으로 살짝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져졌죠. 그러면은 이제 또 나머지 흙을 또 이렇게 더 채워줍니다요. 자, 이렇게 하고 복토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요거는 18,000원짜리인데 15,000원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자, 이렇게 이름표 달고요. 물 한번 줘볼게요. 물을 주실 때는요, 많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흘러내리게끔 오랫동안 이렇게 주면 공기가 쭉 빠져가지고 그 새로 된 흙하고 있죠. 결합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살짝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많이 정말로 몇 번씩 이렇게 주시고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는요 추위 타면 안 돼요. 내일 모레 그 추위 오는 거 추위 타면 안 되니까 하룻밤은 잠깐 거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안에 있어도 베란다에 많이 온도가 떨어지면 한 7도 뭐 5도 이상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노지에 개방돼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추우면 예 훅 하고 갑니다요. 그거 조심해서 하시고 이왕 기다리신 거 그 추위 지나고 나서 하시고요. 그때 추위에는 분갈이 안 한 것도 이게 문을 닫아두든지 안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됩니다요. 중부에 계시는 분들이요. 5도 이하면은 꽃피는 하초들은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꽃샘 추위에는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요즘 아주 몸살이 났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라고요.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 그늘에 두시고요. 3일 정도는 매일 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0분씩 차츰차츰 오늘 한 30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놔뒀다가 또 1시간 빛이 들어오는데 또 한 3일에서 5일 놔뒀다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한꺼번에 훅 하고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요. 분갈이 한 아이들은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스프레이를 좀 해주세요. 얘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활착할 수 있게요. 인트라나 미르물약이나 메네델이나 이런 거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도 해주지만 이렇게 물로 타가지고요. 물도 줍니다요. 뿌리 활짝 자라게. 요거는 살짝만 이렇게 줍니다. 많이 하면 흘러내리잖아요. 많이 줘서가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살짝만 줘도 얘가 받아 먹을 만큼만 주시면 돼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얘를 했는데요. 절대 조심해야 될 건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지금 배수가 굉장히 잘 되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이러면은 아 여행을 떠난다 2박 3일인다 이러면은 화분을 작게 쓰면 얘 말라요. 갔다 오면 훅 갑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바가지에다 물을 떠놓고 얘를 차라리 저면을 해놓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상토나 용토에 쩔어져 있는 흙에서는 물을 주면은 나중에 그 흙이 썩어갖고 이 뿌리를 상하게 만들지만 지금은 배수가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절대 말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요. 보르니아들은요. 또 요거 말고 제가 보르니아가 한 개 더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저기를 안 했어요. 분갈이를 안 하고 아직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먼저 흙을 제가 털고 했어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성공 좀 하시고요. 저한테 하우스님 성공했어요 라고 댓글 좀 주세요. 제가 그럼 기운이 아주 그냥 팔팔 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이거 물으시더라고요. 요거 순 있죠. 요거 요렇게 되면 요게 햇순이 나오잖아요. 요 햇순 하우스님 이게 햇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라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러시게 물으시는데 보통 이 보르니아들은 이 햇순이 나오면은요 이 햇순에 또 열매가 이 꽃이 또 꽃대가 또 와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여기 햇순에 꽃이 또 맺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꽃이 다 질 때쯤 되면 여기 위에서 꽃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을쯤에 가서 이거를 싹 이게 이제 여기 위에서 그 새순에서 꽃 몽울이 온 거 있죠. 그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 싹 이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요거 요즘에 요렇게 많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순을 조금 좀 잘랐어요. 이게 너무 퍼지고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횟수네, 요게. 요, 꽃망울이가 맺힙니다. 요렇게요. 요기요. 보이시나요, 여기? 햇순에서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혀요. 그러니까 자르지 마시고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햇순에서 여기 꽃망울 맺히는 거 보이죠? 여기 여기예요. 여기 햇순이잖아요. 여기에서 꽃망울이요.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햇순이 나오면 그 위에 또 꽃망울이가 맺힙니다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 순을 잘라내지 마세요. 이렇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햇순에 꽃망울이 맺히고 있죠. 그러니까 잘라내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요거는 며칠 있다가 제가 분갈이 해줄 요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